아니 살그 그동안 내가 살려다 죽은 게 몇 번인데 이런 아니 다 팔아야겠다 애매하다 아 다 좋은데 아 사이렌 퍼스 타네 아 이동할 거요? 한 3개 같이 남으냐고요? 한 자판기 하나에서 폭탄이 나온 겁니다 이동 갈 거예요? 잠깐만요 아 돌렸는데 뭘 결과는 돌아와서 갔다 와서 보세요. 갔다 와서. 아, 나 들어갈 거야. 메뉴 열면 되죠. 아, 진짜 이 아저씨. 퀘스트 이거 맞아요? 이거 맞네. 무단 침입. 아저씨. 당첨됐다고. 이래서 도박을 하면 안 돼. 아, 이제 아니 코인은 같이 먹는 거예요. 근데 저거 코인에 날라간 거야. 나만 손해가 아닌데. 어디야? 위치를 안 봤어. 위치 아까 거기 몰래 들어갔는데. 쭉 직진하면 되네요. 루비, 에 루비 저 안 얻었습니다. 얻어야 돼요. 목시한테 가서 그거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다. 여기 아니요? 맞죠? 안 가. 강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번 해봐도 되나요? 강퇴 어떤 기능인지 알아봐야지. 들어와서 또 할 거야. 꼬장을 물어주게. 어 나 버그 걸렸다. 어 왜요? 아이 뭐야 죽은 걸로 됐어. 돈 깎였어. 살아 있는데요? 돈 날라갔어. 축하드립니다. 이쪽인데? 이 사막이 돌아서 밖으로 리스폰이 돼가 돌아서 밖으로 가야죠. 이동이 돼가지고 죽었어요. 악당이 최후다. 네 여기 토그 DLC입니다. 토토니 반갑습니다. 어우 뭐야 씨 체력이 미쳤어 애들이 뭐였나? 끝인가? 여기도 로봇 계속 나오네 또 아, 저 안 팔았다. 여기도 아까처럼 계속 전진하는 건가요? 저도 강퇴 기능이 궁금합니다. 저희 방에서도 강퇴 기능을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. 스트리미를 강퇴 기능 한번 쓰는 거예요. 이거를 강퇴시켰는데 이걸. 이거 팀이 죽을 때까지 안 죽나? I'm losing blood. Give me yours. 오, 스킬 써서 살아나네요. 열심히 쏘고 있는 거. 스킬 생존 스킬. 아 그만 쏴야지. 쏴서 죽이려 그랬는데 한이 아깝다. 뒤에도 있네요. 뒤에 위에. 쏘고 있었어요. 어 불도저. 하나 더. 아, 임스님 슬래그? 아 슬래그 발라보겠습니다. 발라하시나 슬래그가?
안 발라지는데? 아유 왜 죽었어요 왜? 뒤에 쏜 거 아닙니까? 아닙니다. 슬래그 앞에다 쏘고 있었는데 코코로님이 마지막에 맞았어요. 그래서 살려드렸습니다. 오히려 노릴 줄 알았는데. 와 진짜 이거 아 죽인다! 타인다 타인다 평화롭게 슬래그 이거 뭐야 슬래그 탄이랑 일반 탄 같이 쏘니까 좋네. 여태까지 같이 안 썼어요? 아니요 이거 권총 말고 저 샷건이랑 이거 조합이 별로 안 좋아서 권총이 그 뭐 같은 무기 들고 있으면 데미지 올라가거든요. 같은 종류면요? 네, 그러니까 권총이면은 아니면 뭐 어설트 이렇게 들면 데미지가 올라가고 다른 총이면은 데미지가 아니고 명중률이 올라가요. 슬래그에 그게 없던가요? 슬래그에 뭐가? 슬래그 권총이 없던가? 아 있어요. 거기 어떻게 넘어가요? 거기요? 나 옆에 점프해서. 안 넘어가지는. 아니 옆에 박스를 밟고 해야지. 네 그거 했는데 안 넘어가서 내려가서 길 있나 보는데. 2K는 저격수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. 뭐 2K가 이런 캐릭터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전방 나가 싸우는 거. 난전을 조금 맞아. 어 약간 뭐라 그래. 돌격 캐릭터를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보더랜드만 봤을 때. 나는 내가 나는 스나이퍼 잘 안 하기 때문에 좋긴 한데. 스나이퍼 좋죠. 저는 스나이퍼 캐릭터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어, 제일 좋아하는 렌치 만세? 제가 제가 하는 거 렌치 아닙니다. 도끼입니다 제가 던지는. 렌치처럼 휴즈 있긴 한데 도끼입니다. 어이 쉬고 죽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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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. 아하하이 애매하게 죽었다. 살리러 가겠습니다. 안 오셔도 됩니다. 살았습니다. 나중에 티나 DLC에서 슬래그 확률 50%짜리 사기 거긴 권총 나옵니다. 흡혈도 달렸어요 라고 하시네. 스나는 너무 내 스타일이 아니야. 얌생이 같아. 그 소리 얌생이라니. 내 기준에선 스나이퍼를 누구 저는 원래 이렇게 좀 전방을 나가는 캐릭터를 좋아해서. 네, 내리세요. 저는 후방 지원. 와우 할 때도 탱커를 제일 좋아했습니다. 전 화판 할 때도 공사했습니다. 무무시. 근데 스카이림에서는 활쟁이가 좋아요. 그 게임은 좀 약간 좀 한조를 좀 양성해. 슈퍼베데스 쉴드네. 아, 너무 정면에서 바꿨다. 뭐 이미 실드 깨졌네. 원래 뭐요? 뭐에 죽은겨? 안 죽어 이거. 오른쪽에 나왔어요. 가려져서 또 쓸 수가 없네. 멀리하나? 걸렸다. 잡았다. 뒤에 하나 있어요. 뒤에 있네. 임스님은 원래 근육돼지 흑형 캐릭터 해봤습니다. 그런 거 좋아합니다. 없는데? 여기 있잖아 여기. 뭐가 없어 여기 있구만. 지금 딱 요렇게 생긴 애들 좋아합니다. 얼굴 말고 몸. 전 다 필요 없어요. 그냥 여캐가 짱이. 저는 약간 드워프 같은 캐릭터를 원래 좋아해서 레슬링 에이. 하는 사람들 같이. 아 드워프 같은 거 파판 하면 그거 나오는데 감자 캐릭터. 어 라벤님 스타일인데 비싼 거 있대. 저는 좀 짤막하고 이런 애들 좋아해요. 네, 아니 짤막하고 몸이 좋든지 아니면 엄청 막 키 큰 애들도 괜찮고 덩치만 크다면 늘씬한 캐릭터 별로 안 좋아합니다. 검은 수염? 예, 네, 검은 수염, 흰 수염 이런 애들 좋아해. 그런 스타일. 원피스로 치면. 코만도 커스터메이드네 이번엔. 와 이거. 장난 아니다.
엄마 친구 아들이 쓰던 무기래. 전설 이름이 10만 데미지네. 런처 런처가 10만 데미지네. 깔끔하게 10만. 2000 이거 버려. 버려. 쓸데없는 거 좀 팔고. 요거 다 팔까? 아씨. 스킬은 좋은데. 아, 스킬이 별로네. 나왔다. 팔겠습니다. 어디 나왔죠? 네, 이게 DLC 두 번째 겁니다. 저를 양손 데미지 딜 아까 전에 120K까지 왔습니다. 그러니까 12만까지 뜨더라고 권총으로. 근데 막 특성이 막 터지면 그렇죠. 죽었니? 내 총력 맞는 반은 홍목니까. 뒤 하나 더 나옵니다. 워프 되고 있어. 계속 나오나 이렇게? 이거 같은데? 이거 아닌가? 어? 이거 뭐지? 여기 약간 프라임드라고. 오오 어이야 계약해 씨. 귀 있던데? 어이구 뭐야 이거. 저 탈 수 있어요. 얘네 기관총 게틀링 건. 그렇고 솔직히 건저커가 세긴 한데 다른 캐릭터가 특성이 별로 안 살아서 그런 걸 좀 늘렸어야지. 얘를 디버프. 아이고 왜 이래. 꼈다. 얘를 너프 시킬 게 아니라 딴 애들을 좀 버프 시켜야 돼 게임은. 뒤에. 저 도프님이네. 러프 라이더라는 걸 어디서 보는 사이트? 그 아이템 저도 본 것 같아. 뒤에 위에. 하나 남았나? 하나가. 저는 오늘 프레임드랍 잘 못 느끼겠는데? 근데 이 맵에서는 약간 프레임드랍이 있네요. 아 그래요? 맵에 오브젝트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. 어 그런 것 같아요. 어 약간 있네 약간. 근데 그렇게 어제에 비하면은 완전 난 양반이라서 지금. 좀 반대로 오는. 아 너무 심한데? 여기가 막 멀리 공장 같은 거 도시 지형 많이 보이고 이래서 올라오니까 더 그러네 좀. 저거 정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나 본데? 건저커가 너무 사기죠. 아 건저커. 그러니까 다른 캐릭터 좀 버프가 필요해요. 이 캐릭터는 너무 수치적인 버프가 너무 많아. 코만도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니까. 근데 뭐 코만도 너무 빌러군이니까. 근데 그러기엔 다른 캐릭터가 막 정확한 탱커를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수치 같은 거는 좀 패치로 손보는 거 어렵지 않을 텐데. 부식 들어야 돼 부식. 머니샷 이런 게 너무 사기야, 건저커. 머니샷 스킬이 너무 사기야. 머니샷이 그 마지막 거 그건가요? 예. 어 지금도 또 적었던데. 110만 데미지 썼네 방금. 114K. 그러니까 머니샷이 마지막 거 마지막 발이 400%까지 올라주는데 만약에 스킬 한창, 더 예. 한창 한 개짜리 무기도 있던데.
아 근데 그게 두 개 이상인가부터 제한은 있어요. 발수가.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 건적커가 50% 확률로 탄을 소비 안 하거든요. 쏠 때마다. 그러니까 마지막 발에서 그게 스킬이 계속 터지면 연속으로 머니샷이 터지니까 그 데미지가 말도 안 되는 거지. 아까 전에도 그 뭐지? 모터 만만가 그거 할 때 세 번 연속 터지더라고. 어 뭐야 이거? 뭐야 뭐야 뭐야? 건적커는 일부러 탄창 용량을 좀 작을 거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어 뭐야 맞네 애들 여기. 강하지. 어 약하지 강한 건 아닌데 뭐야 아닌데 잘 안 보여 깜깜해서. 어디 있는 거야? 끝. 내려가면 될 것 같은데. 여기서부터는 이제 비행기가 좀 나왔던 걸로 기억나. 오른쪽? 왼쪽에 뭐야? 로보트? 하늘 하늘! 하늘! 여기 쓰레기 많아가지고 좀 프레임 드랍 있네. 뭐야 하나 공속 공속 안 나왔어. 슈퍼베데스 로더. 야 미쳤다. 쫄목 먼저 잡아 쫄목. 어이구 여기 또 버그났다. 장전 안된다. 장전 버그가 있네. 와 이거 뭐야 이거. 수류탄 던지고 맞나? DLC2 처음 하는 겁니다. 네 DLC 이번 해차에서 다 처음입니다. 살려줄 수 있나요? 쿨 가요. 쿨 감사합니다. 오 일단 피하고 좀 체력이랑 채우고 싸우겠다. 저도 이 게임 처음에 솔로로 할 때 별로 재밌다고 생각 못했습니다. 호흡으로 해야지 재밌어. 잠옷 뺄 틈이 있나? 다 잡았나? 어 죽었고. 아 뭐야? 아 투명이네. 어 뭐야 여기? 해필이면 밤에 와가지고 하늘 잘 안 보인다. 하늘 요것 좀 잡아줘. 하나 어 조심해야 돼. 어우 피하네. 아크님도 없다. 아이고 쫄모 없나? 여기 뒤에 있는데 뭐? 아씨 위에 있나보다. 어쩔 수 없네. 제가 아싸님 산지로 갈게. 베데스 잡으면은 살 것 같은데. 아이고 장전 때문에 안 되겠나? 잡을 것 같아 잡을 것 같아 잡을 것 같아. 살리지 마세요. 오케이. 나는 아무도 안 살려줘. 아 다쁜님 코코넛님이 간 거 아니었어요? 그래서 저한테였어 저한테. 아 난 코코넛인 줄 알았는데. 하나 남은 거 있어요? 여기 있다. 비행기네. 안 보여 안 보여 깜깜해. 그 DLC 3사 아직 안 했어. 형편이랑 같이 하면서 진행하고 온다 지금 아 겁나 아 힘들어. 또 있네. 아직 다 안 끝났네요. 뭐야 이거. 날아다니는데. 오, 또 터졌다. 탕탕탕 세 번 터졌다 방금. 올라가는 건가? 굳이 올라갈 필요가 있는 건가? 아닌 거 아니네. 밑에 있네. 뭔지 모르겠지만. 왜 여기에 이거 해놨을까? 저기 안 보여. 저기 뒤에 있어요.
우후. 요 안에 있나 보다. 뭐야? 아, 뭐야 이거? 그 50레벨 때 깨는 그 몹을 굳이 1회차로 가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? 저희한테 물어본 건가요? 방송이다 물어본 거야? 방송이다. 어디 가는 거예요? 술풀로 해볼 만한 건 건적커와 매크로 뿐입니다. 그럼 이 게임의 밸런스는 잘못 만들어진 거지. 말이 그렇게 나올 정도면. 모든 캐릭터가 가능해야지. 힘들어도. 모든 캐릭터 가능해요. 1회차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. 3회차까지 얘기하는 것 같아요. 끝까지 가면은 이게 다른데? 1, 2차는 어떤 캐릭터는 상관없는 걸 알고 있어. 그래요? 3회차 되면 워낙에 다들 죽는다 그러니까. 아, 2회차 거는 레벨이 70이라고요? 1회차 써야 돼. 그 아까 50짜리 레벨 몸 말씀하시는 거예요? 네네. 그거 아니야? 땅에서 나오는 거? 레이드 캐스트. 응. 그 촉수 달린 괴물. 이벤트 받으세요. 여기 유난히 좀 프레임 드랍이 있네, 여기 오니까. 제로는 근접이 재밌대요. 다들 그러더라고요. 근접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걸 못 키웠어요. 뭐야, 저 어떻게 갔어, 다들? Fly boy so arrogant. He thinks his buzzard army will protect him. 올라갔어요? 돌 돌아서 가는 건가 그냥? 가겠습니다. 뭐 일로 가는 거 아니야? 일로 간 거야? 여긴 톡을 잡한 게 없나? 이렇게 하면 되겠다. 뭐 드시는 거지? 여긴데? 여기가 어딜 가라는 거야? 아까 다 안 모여서 그래요. 저 안 가서, 저 안 가서. 레전더리 스킬을 몹을 잡으면은 레전더리 스킬을 올려주는 게 떨어진다는 게 뭔 말이죠? 맞습니다. 스킬 중에 레전더리 스킬 있나? 에스코트 버자드를 모두 처치해라. 플라이보이를 장난감 5개 획득. 신기하다. 버자드 5대... 아니 모두 처치. 쏘면 안 된다? 아니, 소리가 다른데? 저거 잡는 거 맞아? 저 아이템을 모으는 건가 봐요. 상자를 떨어지면. 되게 안 죽네 저. 아 나 권총이라서 비행기 애들한테 약한데? I love your blood. 얘는 느려서 좀 맞지. 느리긴 느리네 그래도. 너 늦고 가는데? 와씨 41렙 가지 않네 손이. 이거 올라갔어야 될 것 같은데? 어디 높은데? 저기 양쪽 끝에 그 부스터 같은 거 맞추세요. 그쪽이 크릿 뜨네. 아, 얘는 레벨이 오르면 이쪽에 오면 돼. 갖고 있는 거야? 뭐야? 클래스 강화 스킬 중에 레전더리 스킬을 줍니다. 그 레이드 잡으면 클래스가 강화된. 아, 이해했습니다. 요거 하나 다 잡아가요. 지금 건물 뒤에 돌고 있는 애. 얘인가? 잡았다 이거. 하나 잡아간다. 그렇지. 잡았어요. 하나 잡았고 저거 템 주워야 돼요. 아유 이상한 데 떨어졌다. 조준 사격이 안 돼 이거 너무. 오케이. 편해. 뭐야? 한 개만 더 먹으면 됩니다. 저 위에 떨어졌다. 여기 있는데. 아우. 먹었습니다. 됐다. 처치만 하면 돼요. 처치만. 시간 제한 있어요. 3분 남았어. 이거 하나 먼저 이거부터. 오케이. 이거 꼈다 벽에. 둘. 카고 말고 에스코트 잡아요? 아 카고 아니요? 에스코트? 에스코트 잡아야 돼. 짐 안 들고 있는 애들. 공격하네. 잡아. 끝났어요. 요거 카고 하나 남았네. 안 잡아도 되겠다. 안 잡아도 돼. 안 잡아도 돼. 완료해 완료. 지나가요 그냥.
이거 한 번 더 싸우나? 아레나? 할 거밖에 없네. 플라이보이로 가는 소굴이 열렸다. 실드가 필요한데. 길이 어디야? 오, 새로운 데로 가네. 실드 남는 거 없으세요? 실드. 없습니다. 스킬 남 미치겠네. 실드 왜요? 아예 팔았어요? 실수로? 36짜리 들고 다니는데 실드 2700이나 안 돼. 그 지금 퀘스트로 실드 하나 또 주지 않나? 애들이 많네. 그냥 지나갈까? 안 잡는 거 같은데? 안 잡아도 돼요. 쟤네 공격을 안 하네, 애초에. 누가 나를 공격하는데? 3회차 가면은 분리봉한테도 죽을 때 있대요. 딜이 안 나와서. 누구한테 죽는다고요? 분리봉. 처음에 나오는 고릴라 있잖아요. 1회차, 이거 뭐야? 챕터 1에 나오는. 전혀 모르겠다. 그 눈 던지는 애. 튜토리얼. 네, 거기서. 첫 번째 보스? 보스라고 하기 좀 애매하지만. 정 많다. 떨어질 거 아니겠지? 오케이. 뭐고? 화염총 들어도 되겠는데, 이거? 응? 어디야? 어디서 쏘는 거야? 하나 총 바꾸고. 키코 바꾸니까 실드야 이것도. 날라다니는 애들 있어요. 보자들. 아, 날라다. 뒤에 애들 내려와요. 둘 컷. 하나 뭐지? 비행기인가? 저 위에 있다. 올라가면 싸워야겠는데 또 내려온다. 멀시고 살려주십시오. You can't make them pain scream from down there. 게임 2회차에 캐스트 받으면 그 레벨 기준으로 보상을 주기 때문에 필요한 아이템은 2회차 워리어 적고 받는 게 좋습니다. 뭐야? 컷이야? 어디서 뜨는 거야? 어이 저거 비행기 짜증나네. 버자드. 아 그게 쓰는 거야? 버자드도 있고 애들도 많아요. 버자드부터 잡아. 버자드는 올라갔어요. 그쵸? 일반 몹 제가 담당하겠습니다. 이거 레지잖아. 레지잖아. 잡지 마세요. 잡지 마세요. 오케이. 어딨어 하나? 살리다가 죽을 것 같은데 느낌이. 올라가야 되겠다 이제. 아 죽었다. 타프님이랑 저거 살려야겠다. 루시아님. 타프님. 아이고 쏘자. 쏘지마. 저놈의 버자드는. 오케이 컷. 아이템도 컷. 뽑았다. 올라가요. 원하는 아이템 받을 거면 최대한 레벨 늦게 받는 게 좋대요. 보상 받을 때. 어차피 근데 우리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하지 않습니까? 우리는 근데 2회차만 하고 끝낼 겁니다. 아이고. 하나인가? 잘 살릴게요. 기다려. 안 살려도 돼. 아이고야. 오케이. 와우 비행기인 줄 알았어. 오케이 컷.